사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2,000명의 의사를 증원을 하는 하기 위한 의사 학부 2,000명 돋보기 뭐 이거를 2025학년도인가 그러겠죠? 2025학년도부터 실행을 한다. 그때 발표를 해서 지금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Large Language Model 상당한 어떤 이런 의료 문제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있을 것이라고 예견되는 Chat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만약 의사들이 일을 그만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제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의사들이 자기 일을 그만둔다면 화면을 좀 키워서 더 키울까요? 그냥 읽는 정도로 할 테니까 한200% 정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사들이 집단으로 일을 그만두면 전 세계적으로 건강관리 시스템과 환자들에게 심각하고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음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입니다. 건강관리의 위기. 자, 건강을 관리하는 데 쉽지가 않다. 의사들이 대규모 이탈로 인해 의료 전문가의 심각한 부족이 발생하여 건강관리 위기가 발생할 겁니다. 병원과 클리닉은 특히 심각한 의료 상태나 응급 상황을 가진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예견된 대로 지금 뉴스를 보면은 이거는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일단은 사망률 증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게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사망률 증가에 대한 통계가 아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망률 증가. 적시에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사망률이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성질환, 임신 중인 여성 및 노인과 같은 다양한 집단에서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 상승할 것입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감염과 같은 상태에서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망률 증가는 만약에 이런 쉽게 말해,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 의사들의 능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사망률 증가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간격이 좀 좁혀지면 그런 통계를 잡는다는 게좀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건강관리 인프라의 과중화. 남은 의료 직원들은 엄청난 압력과 업무량에 직면하여 소진 피로 및 환자 치료에 손상을 입을 것입니다. 병원과 클리닉은 예약 및 절차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과중화될 수 있습니다. 챗GPT도 하는 예견된 여러 가지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쉽게 말하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지 이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경제적 파장도 있네요. 의료 부문은 많은 나라에서 경제에 큰 기여를 합니다. 의사의 부족은 의료기관의 수익 손실, 질병과 장애로 인한 생산성 감소 및 의료비용 증가와 같은 경제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공중보건 위기. 질병 예방 예방접종 캠페인 및 발병 대응과 같은 공중보건 계획은 의료 전문가의 전문성에 크게 의존합니다. 의사 부족은 공중보건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전염병 및 기타 건강 위협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료 인력 부족에 따른 공공의료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넓히다 보면은 공적으로 시행되던 어떤 부분들이 축소가 될수 있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불안, 의사 부족으로 인한 건강관리 위기는 사회적 불안과 불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부족할 경우 기존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위와 정치적 격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격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대규모 의사의 사퇴는 개인 공동체 및 사회 전체에게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품질 좋은 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 노동력을 지원하고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일단 의사들이 일을 그만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만약 정부가 2천 명의 의사를 더 뽑아서 다른 의사들이 그들의 일을 그만둘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니까. 지금은 어쨌든지 간에 가시적으로는 그만 둔 거죠. 그만두고 사직서를 의지대로 제출을 했고, 뭐 사직서를 받진 않는다고 하지만, 정부가 2천 명 이상 의사를 추가로 고용하면 다른 의사들이 일을 그만둘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능성은 낮은데 지금 어쨌든 그만둔 사람은 있네요.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영향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관리 시스템 내부의 현 상황, 추가 의사를 고용하는 이유, 그리고 기존 건강관리 전문가들의 업무 부담과 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 의사를 고용하여 특정한 의료 필요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존의 의사들이 업무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환자 치료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들이 동료들이 더 고용된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는 적을 것입니다. 확실한, 그러니까 추가 의사 고용이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은 정부의 어떤 선택은 추가 의사 고용이 곧그 의사 확대로 이어진 거기 때문에 의사 정원 확대, 그러니까 의사 정원 확대가 곧 의사가 증가할 거라는 거고, 증가된 의사들이 특정 의료 필요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간다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쉽지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진 부분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까지는 할수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추가 의사를 고용하는 것이 병원 혼잡, 자원 경쟁 또는 업무 조건 변화 등으로 인해 직무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일부 의사들은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건강관리기관은 업무력 계획을 신중히 관리하고 추가 의사를 채용하는 것이 의료 제공자와 환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네, 참 요거 보니까 업무력 계획을 신중히 관리하고 추가 의사를 채용하는 것이 의료 제공자와 환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퀘스천 마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결론이 이러네요. 결론. 정부와 건강관리기관은 업무력 계획을 신중히 관리하고 추가 의사를 채용하는 것이 의료 제공자와 환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걸로 제목을 좀 뽑아야 되겠네요. 이상. 사회 문제에 관한 간단한 챗 GPT를 활용한 리뷰를 해봤습니다.